안녕하세요. 펀투입니다. 보스 카타나 시리즈의 헤드폰 앰프입니다. 이렇게 기타 잭에 연결해서 헤드폰으로 기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리의 종류가 많다, 그리고 소리가 좋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타나고의 소리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기타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앰프 없이 연주를 하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물론 앰프를 여행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앰프라던가 인터페이스 같은 부가 장비를 여행 짐으로 챙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헤드폰 앰프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볼륨 노브가 있고 플러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USB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과 스위치를 조합해서 프리셋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튜너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그리고 스테이지 필 기능입니다. 헤드폰을 착용하면 주변 소리가 차단되어서 들리죠. 주변 소리가 안 들리면 위화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카타나고의 스테이지 필 기능은 기타 소리가 무대에서 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카타나고에는 총 30가지의 기본 프리셋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프리셋을 소개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모바일 장비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카타나고에 무선으로 연결해서 반주를 들으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카타나 앰프는 에디터를 사용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앰프 모델이나 이펙터 종류, 그리고 설정값들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미션은 최고의 솔로톤 만들기입니다. 카타나고를 사용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화된 프리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주하면 클린한 소리가 납니다. 앰프의 종류는 리드 앰프를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 페달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튜브 스크리머를 선택하겠습니다. 딜레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딜레이 타입은 SD3000 유명한 모델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러스를 걸어 보겠습니다. 공간감을 더 주기 위해서 리버브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멜로디에 특화되어 있는 소리 외에도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내장되어 있는 멀티팩터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앰프의 종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일단 클린 앰프에 선택되어 있고요. 베리에이션, 이펙트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카타나 모델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펙터가 다양합니다. 부스트 페달을 하나 켜보겠습니다. USB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카타나고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타나고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타 모드, 베이스 모드인데요. 전원을 킬 때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면서 스위치를 올리면 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모드에서는 베이스 전용 앰프, 이펙터, 프리셋들이 제공됩니다. 저는 베이스 연주자는 아니지만 베이스 모드의 소리를 빠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타나고는 현존하는 헤드폰 기타 앰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소리, 기능, 외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기타와 베이스에 모두 대응이 된다는 점, 그리고 블루투스나 인터페이스 같은 부가 기능들이 특히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이 카타나고를 추천드립니다. 헤드폰으로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동시에 소리가 좋은 장비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펀투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